38년 11월 6일 3시 34분 새벽이네요.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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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왜 이렇게 버려진 거야? 스스로 진단하는 거지. 우와. 일어설 수 없음. 저전력 모드. 불량. 또. 시각장애. 완전 망가졌네. 하나 어딨어? 하나. 하나 어딨지? 됐다. 음성 데이터 오류 파손. 다리 교체하기. 우와. 기어가기. 우와.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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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분석하기. 상태 정상. 일어서기. 제거하기. 코퍼레이션님, 그냥 모른 척하고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루트인지, 뭐 정상적인 루트건 비정상적인 루트건 간에 그냥 이 자체로 그냥 좀 봐주세요, 제발요. 꽃기. 기어가기. 분석하기. 밀어내기. 이 방송을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도 지금 게임을 처음 하는 거고. 그래서 보신 분들은 그냥 모른 척하고 봐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다 깨보고 뭐 아는 분들, 뭐 다른 방송을 보고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냥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어떤 루트를 해서 게임을 할까, 그거를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으유, 깜짝이야. 뭐야, 공포 게임이니? 깜짝이야. 별일 없었습니다. 와, 와, 야, 이거 진짜 공포다 진짜 이거. 안드로이드 무덤이라니. 게다가 전원이 다 나간 것도 아니야 애들이. 어디로 가는 거야? 아니, 전원이라도 제거를 해주든가. 애들 불쌍하게. 아, 구독 감사합니다. 미호환, 호환이 안 돼.
기종에 따라서 호환이 되고 안 되고가 있나 봐. 와, 완전 망가졌어. 오, 소리 봐. 사람이 아니라서 더 섬찟한 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빌게, 제발 끝을 내줘. 더는 살고 싶지 않아. 어서. 살고 싶지 않다니까 뭐. 전원을 내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조사기. 살고 싶대. 알았어, 살아라. 같은 처지에. 어, 뭐 가져가기래. 아, 뭐야. 뭐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가져가기가 떠가지고. 나는 그냥 옆에 또 떨어진 무언가가 있는 줄 알았지. 아, 뭐 없나? 아니, 찾을 수도 없네, 조사기. 아, 왜 이렇게 호환 안 되는 것만 있어. 아따. 또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어? 어, 뭐야? 왜? 깜짝이야. 아까 뭐 L1 누르라 했는데? 조사기. 어딘가 있겠지. 오케이, 호환. 음향 처리 장치 호환. 소리라도 잘 듣자 이제. 어. 펌프 조절기랑 광학 유닛을 찾아야 되는데. 오케이. 어? 뭐 하라고 이거? 아, X. 안녕하십니까. I was designed to serve you. What can I My program has detected an anomaly. Please contact the nearest. 빗소리가 더 커요. 근데 좀 줄였는데. 소리 조금 줄였어요. 오케이. 좋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펌프 조절기를 찾아야 돼, 이제. 저 뭐야.
오케이. 갑자기 잘 풀리네. 어디로 가라고 했던 곳? 마을 반대편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아까. 아까 그 여자애들 말하는 거죠? 여기 어떻게 올라가라. 경사면 올라가기. 어디로 가란 얘기는 안 했는데요? 제리코를 찾아가라고 했었다고? 누가? 뭐 얘기하는 거야? 아까 여기서? 얘가? 아, 아까 깜놀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무기다. 이야, 자기의 저걸 떼내고 이제 안드로이드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그게 되는 거야? 가능한 거야? 흔적이 남을 텐데? 안 남나? 흔적이 안 남네? 말도 안 돼. 아무리 기술이 좋아졌어도 흔적이 남아야 정상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면 진짜 인간 누가 믿어? 오, 옷도 있어. 이야. 오, 이제 끝. 근데 다 죽었어 이제 니네. 나 이제 끝났어 이제 너네는. 다 열받았어 이제. 부품을 이렇게 해서 찾았다. 어? 뭐야? 아. 11월 6일 다시 수리됐나? 다시 수리됐네. 몇 번 죽는 거야 얘는. 어? 지금 벌써 두 번 죽었어. 나올 때마다 죽었어 얘는. 불쌍해 죽겠네 그냥. 안드로이드니까 얘는 수리했겠지. 얘가 뭐 얘는 파괴돼서 버려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 뭐야? 아만다님 안녕하세요. 커너, 만나서 반가워요. 안타깝게도 전임자는 파괴됐어요. 불량품들이 예측 불가라는 건 알았지만 조심하지 않았지요. 당신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코너 모델 하나가 파괴되면 그 메모리는 다음 코너에게 이전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데이터가 손실되지요. 파괴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러는 편이 당신이나 조사에 도움이 될 테니. 알겠습니다. 신문은 꽤나 어려웠나 보네요. 불량품을 뭐라고 생각했죠? 불량품을 정신적 충격, 소유자에 의해 학대를 받은 애 PTSD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래 프로그램이 새로운 지시로 완전히 대체됐죠. 그 앤더슨 경이란 사람이 공식적으로 불량 사건을 맡았어요. 어떤 사람 같아요? 흥미롭다. 그는 짜증을 자려고 사회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야, 흥미롭다고 했잖아. 아, 하지만 훌륭한 형사였을 것도 같습니다. 꽤나 흥미로운 인물이죠. 안타깝게도 그 사람과 일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접근법이라고 생각하나요? 적응해야지 뭐. 그의 성격에 적응하겠습니다. 중립적. 분쟁이 생길 여지는 피하고 그의 심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수사에 가장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량의 징후를 보이는 안드로이드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수백만이나 있죠. 그들이 불안정해진다면 끔찍한 결과가 생기겠죠. 당신은 사이버라이프가 개발한 것 중에 가장 진보한 시제품이에요. 진쿵!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아이고, 김미애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5,000원 후원 맞나? 김미애님 고맙습니다. 어제, 김미애님 어제 이야기 듣는 중에 만원 후원하셨지? 어? 이야기 듣는 중에 후원하셔가지고 안 떴었어요. 나 제가 몰랐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미애님 항상 시크하게 툭 던진다? 앤더슨 경이. 도와드릴까요? 앤더슨 경이님을 뵈러 왔습니다. 허가증 있으세요? 네. 앤더슨 경위님께서는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만 그분 자리에서 기다리셔도 돼요. 앤더슨 경위의 책상을 찾으라. 저쪽에 있나 보네요. 가봅시다. 이거 1회차 플레이 타임이 얼마나 될까? 어? 그건 알려주셔도 돼요. 한번 플레이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플레이할 때 그 플레이 타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자리는 저쪽입니다. 겁나게 많네. 8시간에서 10시간 한 번 하는데? 와우. 오, 디트로이트의 유명화가 별세. 이거잖아. 희망. 내가 그린 희망. 앤더슨 찾았죠. 원샷. 실례합니다. 앤더슨 경위님 보통 언제쯤 오시는지 아십니까? 전날 밤에 행크가 어디 있는지 달렸지. 운이 좋으면 정오 전에 나타날 거야. 감사합니다. 심심한데? 얌전. 아이, 깜짝이야. 나이트 오브 더 블랙 데스. 이상한 걸 듣고 있어.
안드로이드가 없는 공간. 도너츠. 도너츠는 뭐 예나 지금이나 데스메탈 취존합니다. 예, 저도 취존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뭐 좋아하시는 음악 취향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라 할 자격은 없죠. 아시아산 나무. 뭐 다섯 개, 세 개가 더 있어? 뭐가 있을까 또? 아, 모자. 디트로이트 농구 모자. 경위로 진급했고 압수 신기록을 수립하다. 미국 경찰들이 도넛을 많이 먹잖아요. 어? 아, 나는 머리카락 탈모인 줄 알았지? 네, 눈지 동질감을 느낄 뻔했네. 훌륭한 경찰관이었음. 이야. 맞다. 안녕하십니까, 경위님. 저는 코넝입니다. 사이버 라이프에서 보낸 안드로이드죠. 어젯밤에 머리에 총 맞는 걸 봤는데 불행히도 제 전임자는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라이프에서 전임자의 메모리를 모두 저에게 전송했습니다. 이 사고는 수사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겁니다. 에이런. 헹크! 사무실로 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앉으면 안 됩니까? 할머니가 안드로이드를 잃어버렸다든가 뭐 그런데 지금은 이 폭행이나 심지어 살인사건이 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있어. 지난밤에 그 남자 사건 같이 말이야. 사이버 라이프 회사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범죄 수사로 전환되었으니 이 문제가 손쓸 수 없이 커지기 전에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건들을 조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봐. 왜 나야? 왜 내가 이딴 짓거리를 처리해야 되는데? 난 이런 사건을 담당하기엔 최악의 경찰이라고. 난 안드로이드에 대해서는 쥐뿔도 몰라, 제프리. 내 전화 설정도 바꿀까 말까고만 무슨. 다들 일이 너무 많아. 자네가 이런 조사에는 제격이라고 생각해. 개소리 하고 있어. 그냥 빌어먹을 안드로이드랑 같이 수사하려는 인간이 없으니까 나한테 독박 씌운 거겠지. 사이버라이프에서 조사를 돕겠다고 이 안드로이드를 보냈어. 대신 새 제품이라고 자네 파트너로 움직일 거야. 절대로 안 돼. 파트너 따위는 필요도 없고 이 플라스틱 싸가지는 더더욱 싫다고. 전 게임에서 서장으로 나왔던 분이라고? 나한테 왜 이래? 내가 이 망할 것들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겠나?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잘 들어. 자네 불평을 들을 만큼 들었어. 할 일을 하든가 경찰 배지를 반납해. 이제 신뢰 좀 하겠어. 나도 할 일이 좀 많거든. 파일? 사건 파일의 검토를 시작하고 싶군요. 파일을 어디서 볼 수... 헹크하고 얘기해. 나갈 때 문은 닫아주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경감님. 괜히 말 걸었네. 젠장. 한국 음성으로 진짜 제대로 된 성우분들이 연기하면 너무 좋겠다. 새로운 코너. 전임자의 파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이해합니다, 경위님.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파트너가 됐으니 서로를 좀 더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어떻게 하지? 아, 정말. 책상. 제가 쓸 책상은 없습니까? 저게 빈자리야. 그러니까 쟤는 안드로이드를 싫어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에 같이 일했던 걔가 진짜 파괴됐잖아. 어? 나이트 오브 블랙 데스를 들으십니까? 저도 그 노래 좋아합니다. 그 에너지가 넘치죠. 너도 헤비메탈을 듣나? 뭐 음악 자체를 듣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 농구. 디트로이트 기어즈 팬이신가요? 어제 덴튼 카터가 3점슛 라인에서 53%의 슛 성공률을 기록했죠. 그 경기 보셨습니까? 어젯밤에 바에서 보던 게 그거야. 어떻게 내려갔어? 개 애를 키우시죠? 그건 어떻게 알았지? 의자에 개털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걔 좋아합니다. 걔 이름이 뭔가요? 네가 뭔 상관인데? 어, 빨리 좀. 수모. 수모야. 어, 올라갔어. 수모라고 불러. 또 뭐 할까? 파울러? 파울러는 뭐지? 파울러? 파울러 경감님과 오래 알고 지내셨습니까? 예. 아, 그래. 너무 오래 알았지. 출근 시간. 이상하군요. 항상 이 시간에 출근하십니까? 마음 내키는 대로 출근해. 잔소리 좀 그만하지. 어? 빨 좀. 저 반 안드로이드는 뭐야? 이걸 해야 되나? 반 안드로이드? 해보자.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안드로이드가 있는 걸 안 좋아하죠. 궁금하네요. 절 싫어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그래, 하나 있지. 어? 물어보지 말걸. 일이나 할 거야. 불량품에 대한 파일이 있으시면 그것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 책상에 단말기 있잖아. 마음대로 해. 실종. 설마 이걸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사건이야? 뭐 이렇게 많아? 모든 파일 스캔하기. 243개의 파일들. 처음은 9개월 전이었죠. 전부 디트로이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번졌죠. AX400이 어젯밤에 남자를 공격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부터 수사를 해보는 게 좋겠군요. 직접적, 공격적, 전문적. 사적인 상황 때문에 수사에 지장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경위님. 야, 이놈은 자기가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잘 돌리고 와거리 닥치시지. 임무 위임. 더 유능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안돼 아니야 그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야 망해에서 죄송합니다. 남자 공격한 AX400이 관련된 정보가 있어서요. 목격된 장소는 레이븐 데일입니다. 내가 맞지. 아, 난 친해지고 싶다고. 아니 근데 선택지가 다 이상했어. 뭐 협박한다, 뭐 위협적으로 한다. 어? 파트너파 헹크가 실마리를 발견함. 아 근데 진짜 오히려 더 나머진 더 이상했다니까? 뭐 협박한다 어쩐다 막 이런 거밖에 없었어. 막 이렇게 왔네요. 재밌다 근데. 이게 진짜 영화 같은 게임이지. 물론 레이트 시프트도 재밌었지만 진짜 이건 순간의 선택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게임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어? 연출, 그래픽, 어? OST, 뭐 스토리 어느 것 하나 나무랄 것이 없네. 그러게 비가 좀 응? 잦아들 때도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오네 비가. 머리카락을 자르고 새 옷을 찾고 주위를 머리카락을 자르고 주위를 확인하라고. 저걸로 뭘 하라고. 어? 가위 있다. 가위 잡기. 외형을 바꾸려고. 자기인 걸 들키지 않게 외형을 지금 바꾸는 거지. 마침 가위가 우와 이게 가능해? 금색, 흰색, 흑색 완료. 금색, 흰색, 나 흰색. 응? 뭐야? 그다지 흰색 같지가 않은데? 금색 좋다. 이거 좋다. 완료. 띠로롱. 아 흑색으로 할걸. 어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좀 별론데. 아 흑색이 더 이뻤다. 아 아니야 흑색이 더 이뻤어. 아 아니야 아까 그거를 제대로 버렸어야 됐을 것 같은데. 베스트 안드로이드. 여기서 누가 죽였네? 새 옷은 어디 있을까? 새 옷. 아, 체코코 사네님이 이 머리카락이세요? 멋진데요? 옷! 나 옷! 옷 좀 주세요! 밖에 나가야 되나? 옷 구하려면? 새 옷을 구할.. 아 저기도 뭐 있는데? 아 이거였나? 아 이거였구나.
아니 이거 뭔데 빠로는 뭔데 이게 여기 여기 있어? 이거 열라고 있는 건가? 경찰이 순찰 중이에요.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어. 순찰 중이라. 여기 뭐 있다. 사이버 야생. 아 이런 게 여기 왜 있는 거야 지금? 캐나다는 여전히 안드로이드 청정 구역. 공기도 깨끗하고 언제나 따스히 맞아주는 곳. 아 캐나다로 가야 되나 봐. 캐나다는 안드로이드 판매가 불가능하대요. 뚜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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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트렁크에 옷이 있겠다. 바로 바로가 그래서 있었구만. 그럼 어디가? 잠금 해제, 밀어서 잠금 해제. 오케이. 옷이 좀 더럽긴 하지만. 오케이. 아, 좀 더 이쁜 옷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터프해졌네요. 앨리스? 웨이크 업 앨리스. 일어나. 그러니까 악몽이 아니었어. 아니. 악몽은 아니었어. 기분은 어때? 추워.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어제 봤던 그 안드로이드가 나한테 주소를 줬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도로 반대편으로 방금 전철이 지나갔으니까 여기 그리 멀진 않을 거야. 좀 걸어도 괜찮겠니? 그럼 가자. 그렇게 하니까 더 이쁘네. 이제 정말 인간처럼 보여. 지금이니? 경찰이 우리를 쫓고 있대. 좋아요. 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가셔도 좋습니다. 넌 주변을 수색하면서 본 사람이 있는지 확인 중이야. 알았어. 뭔 거 나오면 알려줘. 저걸로 뭘 하려고? 모르겠어. 중립적이네. 아직 그래도. 그래도 아직은 중립적이야. 적대적은 아니야. 도착한 버스를 곧바로 타고 종전까지 이동했습니다. 이건 계획된 이동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는 거겠죠? 안드로이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 불량품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압도되어서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건 그 어디로 갔는지 여전히 알 수 없지.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게다가 갈 곳도 없죠. 멀리 못 갔을지도.
그럴지도. 기차역으로 가기. 저 모텔 조심해야 되는데. 모텔 주인이 나 봤잖아 어제. 위험도 32%, 34%, 39%, 41%, 42%. 왜 티티티티티야. 오, 바로 옆에도 있어. 숨기. 여기 아니었어? 아 이거요? 아 숨기 숨기. 어? 뭐야 뭔데? 야야야야야! 숨기 했었잖아. 이 기차에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어 숨기 했었는데? 왜 멍 때리고 있다가? 야야야야 그냥 놔주면 안될까? 모른척 놔주면 안될까 그냥? 저쪽에 있어! 쏘지 마세요. 생포해야 됩니다. 야, danger. 제정신이 아니구만. 야, 어떻게 건너? 어디가? 도망치게 놔둘 순 없습니다. 반대편까지 절대 못 갈 거야. 그럼 몸은 못합니다. 죽고 싶어 환장했어. 쫓아가지 마. 명령이다. 포기해 그럼. 됐어. 괜찮아? 도주. 영화 보는 것 같아 진짜. 야 여기가 이렇게 루트가 많은 데였어? 와 대박. 주차장에서 아침을 맞이했고 이제 어디서 아침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 루트가 달라지겠네요. 그죠? 일단 주차장에서 맞이해서 이렇게 왔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다. 경찰에게 발각됐고 카라 엘릭스가 도망갔고. 아 여기서 잡혀서 끝날 수도 있나보다. 여기서 루트가 끝나는 거 보면 그죠? 잡혀서 끝날 수도 있나봐. 추적했고 울타리에 도달했고
고속도로에 도달했고 여기서도 이제 끝날 수도 있었어. 여기서도 끝날 수도 있었어 진짜 여기서. 그래서 중앙분리대로 도달했고 도망가지 아 뭐야 쫓아가지 말라고 지시했고 그죠? 명령을 따랐고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면 또 어떻게 또 루트가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있나 봐 또. 와 대박. 이슬아녀님 50개 감사합니다. 쓰는데 도저히 잘 수가 어쨌든 없어요. 반대편에 도달했다. 제일 긴 루트였네. 이 루트 중에. 제일 긴 루트로 왔어요 제가. 루트에서 끝이 또 3개였네. 이슬아녀님 50개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정보에 따르면 사이버라이프 회사에서는 디트로이트 경찰 측에 경찰 안드로이드 형사 안드로이드 새 제품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경찰 보조로 안드로이드를 쓰긴 했지만 안드로이드가 범죄 사건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드로이드들은 저기 타고 있나 봐요 다. 한쪽에. 제리코를 찾아. 아 여기 여기서 제리코를 찾아라. 상징 보기. 네 어서 오세요. 그래비티 찾아보기. 이건데? 아이고 이 그래비티 찾기 사자. 사자 아이 구독 감사합니다. 사자 어딨어? 여기 사자 없나? 사자 아이 뭐야 전단지가 그냥 이렇게 나와버리네 아예. 안드로이드 우주비행사가 이호를 탐사하다. 도망치는 안드로이드. 네, 봉하이님 주무세요. 잘 자요. 지금 호랑이는 여기 없는 거죠? 호랑이. 호랑이, 권투 선수랑 호랑이. 권투 선수랑 호랑이. 확실히 봐야 돼. 놓치는 게 있나 없나. 여기로 가는 게 맞나? 안드로이드 온리 인간들 틈에 녹아들기. 제리코의 흔적 따라가기. 저쪽은 막혀있죠? 저쪽 막혀있어. 나는 일로 간다. 섞여들으란 소리죠 인간들 틈으로. 저기 있다. 그래비티. 찾았는데? 오케이
됐다. 찾았습니다. 그다음에 저기다. 야, 지금 파란 불인데 이놈 시키가. 여기 있죠. 찾았고. 아, 위에 있죠. 찾았고요. 다음 또 어때요? 로보트? 로보트 머리 위. 형님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지금 찾아가는 건가? 로보트. 저기 로보트인가 저거? 잠깐만요. 저쪽인 것 같죠? 저기 그래비트가 있는 거 보면. 어? 뭐야? 어, 여기 있네? 얻어 걸렸다. 찾았고요. 아, 오늘 안에 다 못할 것 같아요. 내일 이어서 해야지. 하나 더 있고. 상징의 일부가 가려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숙이기. 1번. 치우기. 오케이, 갱신. 저 있다. 하나. 옥상으로 가야 돼? 아, 저 결혼식 일요일이에요. 내일은 결혼식이 아니라 이제 애들이랑 놀아줘야 되고. 결혼식이 일요일이고 내일은 애들 데리고 놀아줘야 돼요. 하나 찾았고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하나는 어딨지요? 이상한 내용. 하나가 안 보이냐? 하나가 안 보여요. 찾았어요? 난 못 찾겠지? 흰색? 아, 야, 있다. 네, 주무세요. 자,
잘 자요. 얘 친구야. 오른쪽 스틱으로 경로 선택. 우와, 띠용. 띠용. 경로 미리 보기. 아야! 너무 불안정함. 우와. 지려버린다. 여기를 하면 아 이렇게 우와 지려버리구만요. 이야 멋있다. 너무 멋있다. 내려가기. 그냥 다행인 거는 난 아까 거기서 죽어가지고 죽으면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토리가 그래도 진행이 되네요. 어떻게든 다행히. 됐어요. 벽 쪽에. 벽 쪽에. 어떡하라고? 뿅. 뿅. 뿅! 아야! 아야, 아야 했으나. 그럼 저쪽으로. 예, 라이언나님 주무세요. 잘 자요. 아유, 내일도 또 출근이야? 고생입니다. 올라갔다가 점프! 올라가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 안 돼? 오, 너무 높아요. 일로 해서 올라가서 차차 짠. 가자. 우후. 문제는 잠이 안 와요. 어떻게 잠이 안 와서. 여기 옆인 것 같은데? 여긴 것 같은데? 여기잖아. 하나. 어, 하나네. 그 다음에, 목재. 목재 여긴데? 치우고 뭐지? 어디지? 그냥 올라가면 되나?
배로 가기. 깜짝이야. 아, 뭐야 이거 공포 게임이야? 왜 이래? 어? 아, 깜짝이야. 이쪽. 점프. X. 왜 여기서 미리 안 해봐? 어? 여기서 왜 미리 안 해보는 거야? 이거 공포 게임 아니죠? 뭐 다른 의미로 공포 게임이지 뭐. 코퍼레이션님, 코퍼레이션님 살아나셨네. 그래도 대인배시다. 보통은 책임당하면 막 화나가지고 나가시던데. 점프. 오, 괜찮아? 우와, 깜짝이야. 얘네는 방수인가? 기본 방수야? 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은 많은 분들은 책임 받으시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 하시더라고. 근데 그 마음도 내가 모르는 건 아니지. 근데 그렇죠. 안내 안 따라준 거는 그죠. 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성훈님 감사합니다. 구독. 점점 공포 게임이 돼가고 있어 이거. 점점점. 네, 정말 저런 분들이 오래 같이 할 수 있어. 뭐 누구나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죠. 네, 누구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작업하면서 소리만 들으려고 했는데 자꾸 게임하면 보게 돼요. 레비님 어떻게 궁금하지. 안 궁금 안 할 수가 없지. 아, 뭐야, 그냥 둘러보기만 해야 돼? 이렇게 사크님들의 예절이 갑입니다. 그렇지, 맞아. 새삼 놀랐습니다. 여기만큼 클린한 생방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올라갈 수 있나? 다 원래 그 진행자의 그 청자예요. 원래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아, 못 올라가는구나. 막 음슴체 이런 것도 못 쓰게 하잖아요. 서로 존대 쓰자고 우리. 근데 그건 제 방 룰이고, 네, 제 룰을 뭐 다른 방송에까지 다 그렇게 적용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다 진행하시는 분들의 그 진행 스타일에 맞추는 거지. 그냥 다른 방들은, 어떤 방들은 가보면 그냥 막 같이 막 반말도 써가면서 막 그냥 그렇게 친근하게 그렇게 하는 방송도 있어요. 거기 가면 저도 막 음슴채 쓰면서 놀아요. 어? 이거 아님? 그럼 그냥 그 방 분위기. 일단 저는 그래서 방송을 들어가면
그 방의 스타일을 먼저 이제 보죠. 이 방은 진행자분이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분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이 더 재밌다고. 보는 저도 재밌고 방송 진행하시는 분도 재밌으시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서로 기분 나쁘고 서로 맘 상하고 그래요. 그냥 그분이 하라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서 그 안에서 적당한 드립을 치는 게 가장 최고인 듯? 그렇다고 뭐 제 방에 전혀 막 드립 못 치게 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여기 뭐 아무것도 없네요. 야, 빨리 뭐 좀 놔봐. 어? 오, 뭐야? 이상한 글씨가 막 써져 있어. 너무 뭔가 여기 너무 지금 뭔가 지금 막 불안하면서 살짝 지금 루즈해질라 하잖아. 아니 뭐 뭘 깜놀이 갑툭튀가 튀어나오든가 뭐 스토리가 나오든가 해야지 지금 말이야. 어이 깜짝이야. 그래 뭔데 깜짝이야. 야 갑툭튀 나오라고 했다고 바로 나오냐? 뭐 이거 뭐 이거 AI 뭐 지리네요 이거. 응? 뭐 좀 나와봐라 하니까 바로 나와버리고. 음성인식 기능인가? 말 잘 듣는 게임. 어디 있는 거야 이 양반은? 당최. 두구. 왜 깜짝이야? 우우우우우우우. 안돼. 내가 어떻게 부활했는데 여기서 다시 망가질 순 없지. 오, 멀쩡하냐? 안 망가졌냐? 이거 뭐야? 얘네 뭐야? 제리코에 잘 왔어. 오, 제리코에 왔어요. 아이고 힘들었다. 제리코 거주자들을 만났네요. 여기는 뭐 딱히 루트가 몇 개 있긴 한데. 뭐 이상한 루트들이 몇 개 있긴 하네요. 여기서 나와서 뭐 여러 번 끝날 위기가 몇 개 있긴 하네. 중간중간. 근데 잘 왔다.